인테리어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방향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공간은 사실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동하는 공간이냐, 머무르는 공간이냐. 근데 우리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물은 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은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상자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파트 건물로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우리의 건물들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 기둥이 4개가 쓰게 되죠. 기둥 4개가 쓰는데 그 위에 지붕이 얹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는 보가 그 위에 얹어져야 돼요, 기둥 위에. 사실 건물을 만들 때 기둥보다는 보가 더 힘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성냥개비를 하나를 들고 있다고 칩시다. 얘를 위에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게 성냥개비라고 치고 이렇게 누르면은 잘 안 부러져요. 근데 이렇게 부러뜨리면 뚝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축을 하면 잘 안 부러지는데, 옆으로 해서 90도에서 꺾으면 부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보다 보가 더 부러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를 더 튼튼한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비싸고 좋은 나무는 나무 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쓸신잡에서 보 하나만 딱 보고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았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를 큰 나무를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사람 키는 1.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나무 기둥은 한 2m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짧은 나무를 써요. 근데 건물을 지탱하는 보는 더 긴 나무를 써야 되는데, 그때 길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숲에 가서 나무를 잘라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길고 어떤 나무는 짧고, 이렇게 다 다양한 길이의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가 다 똑같진 않겠죠. 그러면 이때 목수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만들려면은 4개의 이 보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작은 짧은 길이에 맞춰서 나머지 3개를 다 잘라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건축가는 생각하는 건 그거죠. 이거를 가장 적은 낭비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거 두 개는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 두 개씩은. 그러니까 제일 긴 거 두 개 중에서 짧은 거에 맞춰서 긴 거를 자르고,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네 번째 길이에 맞춰서 세 번째 걸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긴 거 두 개가 나오고 짧은 거 두 개가 나와요. 그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로 보를 만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게 해서 직사각형의 평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은 사실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길인 경우는 거의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맨하탄을 한번 보시면은 남북 방향으로 가는 길을 에버뉴라고 합니다. 그 에버뉴라고 하는 길이 폭이 넓고 대로로 직선으로 쫙 뚫려 있어요. 퍼스트 에버뉴부터 시작해서 뭐 텐스 에버뉴 쭉 넘버가 매겨져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거와 90도로 가는 걸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스트리트는 되게 폭이 좁아요. 대신에 촘촘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맨하탄이라는 섬을 보시면은 맨하탄은 섬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방향으로 길게 가는 스트리트가 사실 메인 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량이 아무래도 남북방향으로 하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동서방향은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요. 그래서 주요 교통량은 에버뉴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트리트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스트리트로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방향성을 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길면은 그거에 맞춰서 메인 도로 축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땅의 모양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 좀 길고 어떤 방향이 좀 짧고 이런 축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건물도 역시 직사각형으로 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이유로 연결이 되는 게, 직사각형인 경우에 햇빛을 받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건물에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얘를 만약에 정방형 네모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향이 제일 많은 해를 받는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햇빛을 잘 받는 게 2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가로로 만약에 길게 만들면 이 남향을 접할 수 있는 변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겨울철에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름철에 더워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은 처마를 길게 뽑으면 되는 겁니다. 여름철 햇빛은 막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해가 들어오는 지역이 이 정도까지만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뒤쪽은 어두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로로 길게 하면은 거의 모든 면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만들수록 그 난방이나 채광에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건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해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동그랗게 지나가면은 그거 곡면을 따라가지고 인면을 동그랗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이 여기를 적용을 해보시면은 원의 절반 부분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방향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공간은 사실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동하는 공간이냐 아니면 머무르는 공간이냐. 이동하는 공간은 뭡니까? 복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머무르는 공간은 거실이라든지 방이나 교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보시면 학교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돼 있잖아요. 남향을 향해서 햇빛 잘 들어와야 되니까 교실로. 근데 거기 항상 보면 북쪽에 복도가 이렇게 편복도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뒤쪽에 복도가 지나가고 남향을 향해서 교실들이 칸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실은 머무르는 공간이고요. 이 복도는 이동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복도에서 좌우로 이동하고 교실로 들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이동하는 공간이 제일 적은 게 제일 효율적인 거죠. 만약에 이 공간이 정방형에 가까우면은 복도를 이중으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남북으로도 뚫고 동서로도 뚫고. 그래서 교실이 이렇게 쪼개 네 개가 쪼개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직사각형으로 만들면은 그냥 한쪽으로만 복도를, 그것도 햇빛이 잘 안 드는 안 좋은 쪽에다 복도를 쫙 몰아넣고 이렇게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작은 방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방은 사실은 그 안에서 이동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머무르는 공간이 필요해요. 내가 가구를 배치할 때 침대를 놓거나 책상을 놓을 때 책상도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은 직사각형으로 된 모양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봤자 내 팔이 닿지 않은 앞쪽의 공간들은 물건을 놓고 쓸 수도 없어요. 내가 실제로 책을 놓고 읽거나 공책을 쓰는 그 공간은 내 가슴에서부터 뭐 한 60cm 정도? 그 정도 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넓은 폭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책상과 직사각형의 침대를 놓기에 만약에 정방형이라고 한다면 직사각형 침대와 책상을 이렇게 놓으면은 버려지는 공간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주로 만들어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휴먼 스케일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위아래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이동할 때에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것들도 직사각형인 이유가 결국에는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만들진 않잖아요. 좌우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방향성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물체들을 이동하는 거건 아니면 머물러 있는 거건 쓸 때 이렇게 직사각형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을 때에도 우리는 직사각형으로 된 공간에 넣을 때 이거를 차곡차곡 넣기가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이 아닌 건물들도 있잖아요. 아닌 건물도 원형으로 된 건물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형이라고 하는 공간은 되게 비효율적인 공간이에요. 제가 앞선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낭비를 할 때 권력이 생긴다, 권력이 표현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낭비가 많은 평면도인 원형은 권위를 나타내거나 권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테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제사를 드리는 천단이라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건축물들이 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의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하는 기능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시면은 성당을 보시면은 그 유럽에 가서 볼 수 있는 성당들은 대부분 다 평면도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의자가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그 앞쪽에 제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거를 만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건물의 사이즈는 뭐로 결정이 나냐 하면요. 기둥과 기둥 간격을 만들 수 있는 건축 자재의 강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단면을 딱 보시면은 기둥을 세우고요. 여기 지붕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15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부재를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 거를 두 개를 15자로 쌓으면은 이 폭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사이즈 폭을 결정을 하고요. 지금 이 나무 길이 A에 의해서 이 B라고 하는 건물의 폭이 결정이 나죠. 그런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한 방향으로 쫙 카피를 하게 되면은 C라고 하는 건물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넓은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로마 시대 때 했던 게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바실리카는 시장으로 쓰거나 재판장의 용도로 쓰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공간인 거죠. 실내 공간으로서.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딱 되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됐어요. 야, 그럼 다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어디냐? 바실리카죠. 그러니까 바실리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실리카는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지붕을 만들고 그걸 카피를 쭉 한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우리 지전의 종교적인 건축들은 공간을 낭비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돔을 만들어야 되겠다, 동그란. 그래서 그 판테온의 돔을 여기다가 얹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카의 평면도에다가 돔을 얹은 게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성 베드로 성당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봤더니 평면도가 야, 일자보다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평면도를 만들고요. 그 두 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교차점에다가 돔을 얹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예배당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동선 체계 때문에 직사각형을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내부 공간을 쓰려면은 A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방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공간을 분할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먹방이라고 그래서 창문이 없는 방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 창문이 어떻게든 외계에 접하고 채광과 통풍을 좋게 하려면은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근데 아닌 경우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큰 방으로 쓰는 경우들, 체육관 같은 경우들, 뭐 스테디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가운데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 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주변에 둘러싸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부 공간을 쪼개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디자인할 때와 그런 스테디움을 디자인할 때는 약간 어프로치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태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왜 건물이 직사각형이 많은가 이걸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